사진 SBS 열알사지 방송 화면 캡처 열알사지 김남길과 이한이가 공조를 시작했다. 이후 남서 장정인기 분과 정부청 장정 영주 분은 강석태 김병무 분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황철범 고준 분은 등장 이후 강석태에게 뺨을 맞자 약쟁이를 나이 진문에 데려다 놓은 것은 부장입니다. 당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항했다. 이어 이명수 신담수 분은 서승화 금세로 분과 박병선이 한이 분의 분노를 샀다. 이명수가 범죄자들을 송환을 이유로 서승화에게 조사를 못하게 했고 미리 범죄자를 박경선에게 말도 하지 않고 구치소로 보내 박경선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이중권 김민재 분은 김혜희를 찾아가 내가 너한테 기회 줬지? 라고 분노를 표출한 뒤 이제부터 전쟁이다라며 선전포고했다. 박경선은 강석태를 찾아가 자죽이라고 시킨 사람 누구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석태는 그러니까 왜 빌미를 제공해? 쓸데없는 짓 해서 의심을 사냐고 따졌다. 그러나 박경선은 사람 죽이는 것이 바퀴벌레 죽이는 것보다 쉬운 일이냐? 저 대한민국 검사다라고 화를 냈다. 이에 대해 강석태는 또 문제 생기면 그때는 내 능력 바뀌다라고 경고했다. 김혜일은 남 서장을 찾아가 도발했다. 김혜일은 남 서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라이징문 사장님이라며 라이징문 조만간 불지옥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남 서장은 그게 쉬울 것 같냐? 당신 뜻대로 될 것 같지라며 반박했다. 김혜일은 내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될 것이다. 불지옥. 서장님 나중에 탈탈 털리면 섬나라로 돌아가라. 다카무라 같은 이름으로 바꿔라라며 남 서장이 아끼는 피규어를 부수며 남 서장을 화나게 했다. 사진 SBS 열알사지 방송화면 캡처 한편 박경선은 김혜일을 찾아와 공조를 제안했다. 그러나 박경선은 화려한 안변으로 김혜일을 설득했다. 박경선은 공조 성공하면 이신부님 사건 정보를 주겠다며 비장의 무기를 공개했고 김혜일은 고민에 빠졌다. 김혜일은 구대영 김성균 분, 서승화 금세로 분화 의지를 다졌고 박경선을 찾아가 공조합시다라고 선언했다. 공조를 확정한 박경선은 직접 영장을 갖고 왔고 김혜일, 구대영, 서승아와 함께 라이징문으로 향했다. 공조 4인방은 라이징문에 있던 조폭들의 수에 당황하지 않았다. 김혜일은 특급 용병 초코이교 분화 함께 라이징문 내 조폭들을 처리했고 구대영과 서승아는 라이징문 밖에 있던 모든 조폭들과 싸웠다. 라이징문 밖의 3인방이 위기에 빠졌으나 송삭트 카라타나 프라서트와 창원 분이 갑작스럽게 등장 빼어난 무에타이 실력을 자랑하며 나머지 조폭들을 완벽히 제압했다.